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역을 짊어진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회 마당을 밟으며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죄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죠.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와 사역자로서 뿌듯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의 태도를 성경적인 버전으로 바꾸면 자기 의와 자기 만족일 뿐이죠.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만족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제가 스스로라고 표현한 잣대는 하나님이 동의하시냐 아니냐에 달려있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백성이라면 그 증거와 변화, 능력과 열매를 동반해야 하겠습니다. 뭐 그게 아니라면 자신의 생각일 뿐이겠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현대 교회 목사들과 교인들은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종교주의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약속한 성령의 능력과 열매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위인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의 태도에 대해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이죠. 자, 우리는 창세기에 소개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일생을 심드렁하게 읽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경이로운 하나님의 총애를 받게 되었을까 하고 부럽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면서 말이죠. 물론 생물학적인 능력이 없는데도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었다든지 뭐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드렸다는 전설적인 믿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말이죠. 그러나 그런 믿음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능력을 경험하고 난 후에 이릅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하는 구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처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살고 있는 고향과 부모, 친척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시대는 국가의 치안이 보장되지 않은 시족사회였어요. 시족들이 서로 모여 생명과 재산을 지키면서 살아했던 시대죠. 그러므로 시족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의 생명까지 내놓아야 하는 위험천만한 행위인 셈이죠. 그것도 자신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말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려면 극강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만약 당신 아브라함이라면 그런 결정을 내렸을지 담담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목마른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3, 4절이죠. 이 구절은 노년의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의 교훈의 핵심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은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사역 중에 맞닥뜨리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담담하게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로 선택한 인물들의 면면이 그렇죠. 그들은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예수님이 불러주시자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버리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도 아브라함처럼 고향과 가족과 직업과 친척을 지푸라기처럼 버리고 따라 나섰기에 후에 천국의 모든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열두 사도의 반열에 들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당신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사역이라는 말은 한자로 남이 시킨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시킨 일이 바로 사역이죠. 내가 좋아하거나 하고 싶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킨 일이기 때문에 호불호를 떠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사역자의 마음의 자세겠죠. 그러나 상당수의 교인들은 이런 생각에 대해 부정적이고 여기고 있는 이유가 그동안 목사들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물의 말씀을 악용하여 파김치가 되도록 부려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조직을 지탱하거나 교회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이거나 목사들이 시킨 일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하나님이 시키신 사역인지 아닌지를 날카롭게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교회라고 해서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도 아니고 목사라고 해서 죄도 하나님의 종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라면 성경에서 명령한 본질적인 사역에 전념하는 것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어야 하겠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라면 성경에서 명령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나 변화, 능력과 열매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게 없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도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그냥 기독교를 종교로 삼는 종교 건물에 불과하고, 목사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생계 목적이나 자신의 종교적인 의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종교 지도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영혼구원의 본질적인 사역에 전념하는 하나님의 종이 이끄시는 교회이며, 성령께서 이적과 기적으로 인정하는 교회에 몸담으면서 사역자나 동역자로 일하는 종이라면 자신의 삶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자신하고 있는 할수 있는 만큼이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대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사역에 명령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복종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런 태도가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일이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궤마당을 밟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저에게 이런 교인들을 향해 아무 가치도 없는 일에 파김치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이 유한하며 살아갈 날도 그리 많지 않다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최고로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